1번,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안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은요, 봅니다. 인테그랄 n분의 1부터 n분의 2까지 x분의 1 적분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해보면, 자, 요거는 뭐 치우고 바로 접자. n분의 1부터 n분의 2고요. 얘는 x분의 1의 dx입니다. 요거 적분하면요, ln 절대값 x분의 1에 n분의 1, n분의 2 이거 나오죠. 요거 계속 풀면요, 처음에 게 뭔데요? ln 절대값 n분의 2 빼기 ln 절대값 n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예, 정리하면 ln 분수로 만들면 n분의 2, n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그렇게 풀면 이거 날라가니까 뭐 나와요? ln 2 나옵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 한번 해볼까요? 니은은 야 크다라고 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봐봐. 이게 2차함수야. 쌤, 니은 정리해볼게요.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면요, x제곱 플러스 2x죠. 그래야 이거 곱하면 플러스 x 나오죠. 맞지?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맞나요? 두 번째 거는 ln x 플러스 1. 요거는 뭐 알고 있는 거고. 세 번째 거는 그냥 x예요. 지금 내가 이걸 왜 적었냐면, 이거 그래프 한번 볼게요, 쌤이. 봐봐. 이래 했으면 첫 번째 거, 첫 번째 그래프는요, 얘는 마이너스 1, 2분의 1이에요. 그래,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 2분의 1이 있으면 이 점을 기준으로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 지금. 맞지? 위로 볼록인데 x가 0보다 크다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 보면 0집어넣으면 0 나와요.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맞죠? 지금 우리가 볼 거는 뭐야? 이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요 그래프죠.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없죠. 두 번째, ln x 플러스 1이란 건 뭐예요? 얘는 증가하고 있죠. 그것도 어디에서? 마이너스 1을 정근선으로. 마이너스 1을 정근선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올라가다 보면 어딜 지나? 0 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요.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자, 요건 좀 이따 그려볼게요. 세 번째, 얘는요, y는 x죠. 맞죠? 그러면 이게 y는 x거든. 이게 2차함수고.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 있어요? 얘 그리면요, 얘는 지금 0, 0에서 만났지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가죠. 맞나요? 맞아요. 0, 0에서 만났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얘가 이거보다 높게 올라갈 리가 없어요. 로그 함수 자체가 y는 x보다 항상 밑쪽에 있죠. 맞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 얘는 ln x 플러스 1이고 얘 값은 항상 y는 x하고 뭐 2차함수 하고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리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쌤이 지금 다른 형태를 안 봤죠? 이거를 뭐 식으로 정리해서 구해도 되고 뭐 적분을 통해서 해도 되고 상관없지만 쌤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되겠죠? 뭐 답지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은 디귿 한번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정리하라는 건데 잘 봐. 이거 정리하기 힘들잖아. 맞죠? 이 식 지금 정리하기 힘들죠? 정리하기 힘든데 내가 아까 우리가 구해버린 게 봐봐. 요거 보이나요? 이거? 봐봐. ln x 플러스 1이라는 놈 자체는 x보다 무조건 작아. 그러니까 요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인테그랄에 x 더하기 ln x 플러스 1분의 1 이라고 돼 있는데 봐봐. x 더하기 x분의 1하고 x 더하기 ln x분의 1하고는 누가 더 클까요? 자, 요거 보이죠? 쌤 한번 더 적어주고 갈게요. 여기에 가 x보다 커요. 그럼 여기에 x 더하면 여기는 2x가 되잖아. 맞지? 근데 이걸 역수로 할 거라고. 지금 x가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역수로 하면요, 얘는 x 더하기 ln x 플러스 1분의 1이고 얘는 2x분의 1이 되거든. 맞죠? 자, 이 디귿 때문에 애들이 좀 헷갈리겠죠, 초반에.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값이 얘 값보다 어떻게 되는지만 봐주면 돼. 근데 이 값을 내가 적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잡아. 요거에 대한 이게 위에 있으니까 이거 적분하면요 당연히 뭐 인테그랄 2x분의 1 dx 이게 돼요. 맞죠? 지금 요거 내가 밝혔어요. x 더하기 ln x 플러스 1 이 2x보다 작으니까 이거 뒤집어 버리면 얘가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이거 적분해 이게 더 위쪽에 있을 거니까 넓이 부분은 얘가 더 많을 거다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요거 적분을 해볼 건데 이 값이 뭐가 돼버리면 얘보다 크면 끝나는 거죠. 얘가 얘보다 커버리면 당연히 이 넓이는 얘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요걸 적분한다 이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n분의 1부터 n분의 2까지. 자, n분의 1부터 n분의 2까지 2x분의 2를 적분하세요인데, 자, 이거 여기서 다 주는 거라고요. 맞죠? 이게 기역, 니은, 디귿이 연관성이 큽니다. 전부 다 맞죠? 자, 얘는 2분의 1 잠시 놔두고요. 2분의 1 놔두면 인테그랄 n분의 1에 n분의 2, 그 다음에 x분의 1 dx인데, 아까 금방 요거 뭐라 했는데, n분의 2라며. ln이라며.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ln2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지금 뭐야? 2분의 1 곱하기 ln2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얘를 언급하고 있었던 거야, 실제로. 그럼 당연히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 식이 성립해버렸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되겠어요? 2번.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ax-e, 그 다음에 e에 a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e.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x가 b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자, 일단 최대값이 가질 조건부터 먼저 구하려면 f'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f' 미분합니다. 첫 번째, 요놈 미분할게요. 그러면 a만 남습니까? 그리고 위에 거는 뭐 돼요? a에, 아니 e에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얘를 미분해야 되죠. 자, 얘는 그대로 얘 미분하는데 얘 미분하면 앞에 뭐 나와요? 마이너스 a 튀어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a 튀어나왔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적으면 돼요. ax-e 곱하기 e에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묶어줘야 되겠죠. 둘 다 a 있고요. 얘도 둘 다 똑같죠. 그러면 a 묶고 e에 a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제곱이고, 이거 묶어버리면 이쪽엔 1 남고요. 이쪽엔 뭐 남아요? 마이너스 a 제곱 x, 아니 a 없, a도 나갔죠. 이거 a 없 빠져나갔죠. 마이너스 ax 플러스 2 됩니까?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플러스 2 되겠죠. 자, 그래서 얘 정리하니까 a 곱하기 2에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A는 양수예요. 그럼 이거 양수죠. 이것도 양수죠. 지금 얘가 0 되는 놈만 잡아주면 되네. 따라서 X가 뭘 때? A분의 3일 때 얘는 뭘 가진다? 최대를 가지겠죠. 왜냐하면 이 감소함수기 때문에 뿔마잖아. 맞지? A분의 3일 때. 그래서 얘 그래프의 대충 개형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A분의 3이 어딘지 몰라도 이게 A분의 3이다. 됐나요? a분의 3이 어딘지 몰라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뭐야? 아까 뿔마였죠?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지점이야. 맞죠? 이게 양수 값인지 a분의 3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a분의 3 집어넣으면 이거 1 되죠? 이거 a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3 플러스 2니까요. 이거 붙어도 2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a 뭐 이렇게 되겠네. 어차피 양수예요. 뭐 양수 어딘가 점 이따 치고.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 얘 플러스 무한대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보내버리면 그래프 그리는 중입니다. 무한대 보내버리면요 얘는 지금 무한대가 되겠지만 얘가 지금 어디로 가요? 감소함수죠. x의 부호가 반대니까 0으로 갑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올라갔다가 0으로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버리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되면 무한대 되니까 얘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0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지 한번 보자. 0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2에 2a니까 음수 나오네요. 그럼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뭐 요거 값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이게 fx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쌤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 되겠다 이거죠. 자, 이건데 이제 말해. 요놈 적분하래요. 어디까지? b까지. 아까 b를 내가 a분의 3이라고 찾았잖아. 그러니까 b가 a분의 3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라? 0부터 a분의 3까지 적분하라죠. 단 얘 그래프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그러면 넓이 부분이 하나 생기겠죠? 어떤 거? 요런 지점. 맞나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요렇게 생기니까 요 지점. 그래, 두 개를 나눠서 풀어야 돼. 맞나? 그럼 이거 0되는 지점을 잡아야 되겠네. 얘 0되는 지점이 얼마일까요? 얘가 0될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요. 얘 0될라 그러면 a분의 2 집어넣어야 돼요. 그 여기가 지금 뭐야? a분의 2입니다. 그러면 내가 식을 잠깐 바꿔볼게요. ga가 최소값을 가진대요. 그럼 ga가 뭐냐면, 자,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a분의 2까지로 가야 되죠. 그때는 그래프가 뒤집혀 있으니까 뭘로 가야 돼? 저 식의 부호가 반대돼야 돼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에 2에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dx 맞나요? 더하기 5번에 어떻게 돼야 돼요? a분의 2부터 a분의 3까지는 그대로 가주면 되죠. ax 마이너스 2에 2에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dx 요겁니다. 이거 지금 적분해서 최대값까지래요. 이게 문제가 귀찮죠. 왜냐하면 이거 적분해서 정리하는 것도 귀찮은데 그거 나온 거 좀 이따 또 미분해야 돼요. 최소값이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값 안 구하라 하는 게 다행이죠. 자, 정리해봅시다. 이거 적분합시다. 일단 얘랑 얘랑 적분 형태가 같으니까 쌤이 먼저 해봅시다. 그냥 이거 ax-2랑 2의 a-x 플러스 2 이거 정리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부분 적분합니다. 쌤이 이거 부분 적분해버리면 얘는 미분해버리면 a 되고 이거 0 되죠. 얘 적분하면 얼마 돼요? 얘 적분하면 자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 됩니다. 맞죠? 곱하기 2의 a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다시 얘 적분하면 또 마이너스 a 나오니까 a제곱분의 1 2의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자 부분 적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맞지? 자 그래서 쌤이 적어놓고 합시다. 얘는 붙어버리면 마이너스 a분의 1에 맞죠?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2에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그 다음 빼기죠. 마이너스 a분의 1에 끝났죠? 얘는 2에 a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이거 지금 단순 계산이고 쌤 나중에 지울 거예요. 이거 두 개 공통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a분의 1 묶어내고 얘들도 묶어냈어요. 묶어내면 여기는 ax-2 남고 여기는 플러스 1 남으니까 ax-1 요렇게 되겠네. 이해됩니까 지금? 형태 이해돼요? 요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집어넣자. 자 얘는요 이거죠. 원래 요놈에 내가 부호 반대로 잡아줘야 되니까 a분의 1에 2에 a-x 플러스 2 맞죠? 그 다음에 ax-1 에 어디부터? 0부터 a분의 2까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에 2에 a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에 ax-1 얘는 a분의 2부터 a분의 3까지 귀찮다. 계속 해봅시다. a분의 2 집어넣을게요. a분의 2 집어넣으면 일단 여기 a분의 1 있고요. 여기 a분의 2 집어넣어요. 자 2에 a에 마이너스 a분의 2 더하기 2잖아. 맞지? 이게 분배하면 얼마 돼요?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되죠. 맞지? 그러면 얘는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되고요. 그 다음 얘는 a분의 2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이죠. 생략할게요. 빼기 0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면 a분의 1 나오고 이거 0 집어넣었죠? 0 집어넣어버리면 a의 2a 제곱 나와요. 2의 2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플러스 1 되겠네. 됐나요? 더하기 자 요거 집어넣습니다. a분의 3 집어넣을게요. 자 똑같이 2 마이너스 a분의 1에 a분의 3 집어넣으면요 자 이거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2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a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a분의 3 집어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2도 나오죠. 그럼 여기에 여기가 2로 바뀐다. 그 다음 a분의 2 집어넣으면 이거 나옵니다. 당연히 부호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받아야 되니까. 맞지?
그럼 a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나와요. 자, 정리합시다. 뭐 하면 돼요? a분의 1 묶어냈습니다. 맞죠? 2에 2의 제곱 다 묶어냈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2에 마이너스 2제곱 남죠? 맞지? 얘는 나가버리면 1만 남죠? 얘는 나가버리면요? 마이너스 2도 있고 2에 마이너스 3제곱도 있고 얘 나가버리면 2에 마이너스 2제곱 남죠? 맞죠? 자, 이렇게 하면 a분의 1에 2에 2a 제곱에 뭐 얘는 상수니까 쌤이 그냥 이쁘게만 적어놓을게요. 1 마이너스 요거 먼저 적으면 2 세제곱분의 2 얘 정리하면 플러스 2 제곱분의 2 뭐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이게 GA야.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값이 뭐야? 넓이죠. 넓이. GA값. 이해돼요? 이제 이걸 뭐 하자? 또 미분하자죠. 자 이거 미분 한번 해봅시다. 아유 귀찮네. G'A. 자 얘는 상수니까요. 우리 실제로 미분이 이거예요. 맞지? 네 요거 미분하고 얘 뒤에 이거 붙여줄게요 그냥. 자 얘 미분합니다. 분모 미분합시다. 자 A제곱. 자 분모 미분했죠? 자 미안 몫의 미분법 합시다. 분자 미분합시다. 분자 미분하면 2, 2의 2의 제곱에 분모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이죠. 그대로 미분하면 얼마 돼요? 2의 2의 제곱 나오고 얘는 1-2 세제곱분의 2 더하기 2 제곱분의 2잖아. 맞나요? 자 요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요것도 묶어내자. 2의 2의 제곱 묶어냈죠. 2의 2의 제곱 묶어냈고 1-2의 세제곱분의 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2 묶어냈고요. 그럼 남는 거 봐봐. 얘 나갔고 얘 나갔고 얘 나갔어요. 그러면 뭐 남아요? a제곱분의 2에 남죠. 그럼 a분의 2 되나 이거? 그리고 a제곱분의 1 됩니까? 통분해서 그대로 적자. 어차피 a값은 양수니까요. 2a-1 되죠. 맞나? 이게 0 돼야 돼요. 그래야 또 최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a가 양수니까 이거 0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0 안 되죠. 얘도 0 아니죠. 그럼 얘가 0 돼야 되는 거고 얘가 0 되려고 그러면 a값에 뭐 집어넣어야 돼? 2분의 1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된다고요. 아, 최소입니까? 아, 증가구나. 미안합니다. 증가죠. 맞불이네요. 그럼 최소가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일 때 뭘 가진다? 최소로 가진다 이거야. 그래서 K값은 그냥 얼마다? 2분의 1입니다. 답은 1번이고 만약에 뭐 그때 최소값을 또 구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A 2분의 1을 어디에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이거죠. 2 곱하기 2에 1-2 세제곱분이 뭐 쭉 정리하면 됩니다. 되겠죠? 3번. 0부터 파이 범위 안에서 자 적분하라죠. 적분인데 sin t-x-2t sin 2t 이거에 대한 값의 절대값이야. 그러면 봐봐. 절대값이 나왔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얘 그래프하고 얘 그래프의 교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fx-gx가 나왔다. 근데 이거 적분하래요. 근데 f가 이거고 g가 이거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세요. 그러면 요점 알아야 되죠. 요점을 알아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절대값을 주는 거야. 왜? 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자 sin t-x라는 놈이랑 sin 2t라는 놈이 같으면 되겠죠. 이거 0 되는 지점을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1사원면과 2사원면이야. 자 1사원면이라고 내가 가정하자. 첫 번째 1사원면이라고 가정하면 t-x가 뭐가 돼야 돼요? 2t가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1사원면이면 각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죠. 2사원면이라면요 알고 있겠지만 봐. 내가 이게 30도, 이쪽에 이게 30도면 어차피 사인 30이나 사인 150이나 같잖아. 맞나요? 이게 파이 마이너스 30이거든. 결론적으로 사인 t-x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2t랑 같아도 돼. 맞죠? 두 개 더해서 파이 되는 값.
이해됩니까?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리해버리면요, 얘는 t는 마이너스 x가 되죠. 얘는 t는, 어이 귀찮네, 3t는 파이 플러스 x니까 t는 3분의 파이 플러스 x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근데 지금 어차피 t라는 놈이 적분 그 라인인데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요? 0부터 파이까지로 나왔기 때문에 t 범위도 어차피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럼 얘는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맞나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t가 이거란 말이야. 자, 이거 내 대략적으로 그래프만 봅시다. 그래프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거 식을 뭐 정리할 이유는 없으니까. 자, 원래 사인은요, 자, 요거부터 해봅시다. 필요한 거. 사인 2t는 뭐예요?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가 0부터 파이까지. 자, 2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파이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2분의 파이가 있을 때 사인 2파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x라는 건 뭔데요? 자, t 마이너스 x. 사인 t 마이너스 x라는 거는 사인 t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x, 그러니까 t축 방향으로 x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근데 x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사인 그래프가 뭐예요? 원래 사인 그래프가 여기서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죠? 원래 사인 그래프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 이동했다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요?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파이까지니까. 그럼 요 지점이 생길 거 아니야. 요 교점이 지금 뭐라는 거야? 아까 구했던 3분의 파이 더하기 x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고? 넓이. 요 부분에 대한 넓이. 맞죠? 또 이 부분에 대한 넓이. 넓이 구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0부터 3분의 파이 더하기 x까지는 누가 더 위에 있어?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사인 2t가 더 위에 있죠. 맞지?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더하기 x부터 파이까지는 누가 더 위에 있어? 사인 t 마이너스 x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빼, 큰 거에서 빼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식으로 바로 정리할게요. 0부터 사인, 자,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 더하기 x까지는요, 2t가 더 위에 있었어요. 금방 그림에서. 그러니까 얘는 사인 2t 빼기 사인 t 마이너스 x입니다. at dx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3분의 파이 더하기 x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죠. 얘는 누가 더 위에 있어? 사인 t 마이너스 x가 더 위에 있었어. 그러면 사인 t 마이너스 x 빼기 사인 2t가 돼야 돼요. 됐나요? dt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씩. 자, 얘 정리할게요. 요 놈은 첫 번째 사인 적분하면요, 코사인이죠. 2 나오면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t입니다.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요, 잘 보세요. 어차피 t에 대한 식이야. 플러스로 바뀌고 코사인 t 마이너스 x입니다. 맞나요? 여기에 대한 적분이죠. 뭐부터? 0부터 3분의 파이 더하기 x까지. 더하기. 똑같죠? 부호만 만들어 적으면 되니까. 적분하면요, 뭐 하면 돼? 요게 먼저 나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맞지? 이번에는 t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 2t. 당연히 얘는 3분의 파이 더하기 x부터 파이까지입니다. 단순 계산이죠. 정리해서 합시다. 자, 3분의 파이 더하기 x 집어넣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요. 코사인에 그냥 바로 적을까? 바로 적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에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더하기 2x,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맞지? 더하기 코사인, 자, 3분의 파이 더하기 x 빼기 x 해봤자 이거 3분의 3이니까 어떻게 돼요? 파이 마이너스 2x 되죠?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 다음 0 집어넣어 봅시다. 0 집어넣으면요, 자, 일단 0 집어넣으면 이거 1 되죠? 맞지? 0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0은 1입니다.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코사인 마이너스 x죠. 그럼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x. 자, 참고로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얘를 빼는 거야 지금. 맞죠? 그럼 얘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죠. 됐나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여기 파이 집어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 뭐 돼요? 2파입니까? 파이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x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하고 똑같죠. 자 다시 미안 이거 플러스 되고 다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2사원면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2사원면이야.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죠. 원래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쌤이 플러스로 바꿔준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x 나왔고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원래 코사인 x예요. 그래서 쌤이 이거를 뭐 하자? 플러스 코사인 x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요 코사인 2파이 뭔데요? 1이죠 맞죠? 2분의 1 맞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얘 집어넣은 거죠. 근데 부호 빼기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원상태로 다시 이거 몇 배 돼? 두 배 돼요. 맞지? 그럼 여기 두 배 하니까 여기에 뭐 하면 돼요? 2 곱하면 되죠. 여기 2. 여기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날릴 거 날립시다. 날릴 거 날리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2x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플러스 2의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없어지고요. 플러스 1 남아요. 자, 그 다음에 얘 봐봐. 얘요. 모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보세요. 이거 봐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x 이거 부호부터 바꾸고 가자. 부호부터 바꾸면 더 쉽겠죠. 3분의 2x와 같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입니다. 이거 지금 코사인은 부호 반대로 바꿔도 되죠? 자, 그러면 얘 봐봐. 다시 정리할게요. 얘는 3분의 2x까지는 똑같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파이 해주면 적어놓고 할게요. 3분의 2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데 얘가 얘로 만들려고 하면 플러스 파이 해주고 다시 마이너스 파이 해줘도 돼요. 그럼 이놈이 지금 뭐가 돼요? 이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2의 코사인의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2파이 빼기 파이가 되죠. 맞나요? 이거랑 똑같죠 지금? 근데 자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해봤자 뭔데? 마이너스 파이가 뭐예요? 2사원면 x축 경계 같고요. 다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3사원면이거든요. 그럼 이거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면서 파이가 없어져요. 결론 얘는 마이너스 2 코사인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된다 이거야. 맞나요? 그럼 얘랑 얘랑 붙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코사인 얘는 얘 똑같은 거죠?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찾았나? 지금 식 좀 더럽게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때 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맞죠? 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해보면 되겠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보기가 조금 귀찮거든요. 숫자를 커지면 귀찮으니까. 자, 봐봐. 똑같은 거. 아까 내가 여기서 이걸 바꿀 거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3분의 2, 그냥 이걸로 갑시다. 그냥 이걸로 가자. 쌤이 너 헷갈릴까봐. 자, 이 x 범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는 3분의 2의 x 더하기 파이죠. 그럼 여기 파이 더하고 3분의 2 곱하면 돼요. 파이 더하고 3분의 2 곱하면 되죠. 맞지? 그러면 3분의 2 파이 2x 나오니까. 그러면 x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다시 파이 더하고 3분의 2 곱한 거예요. 그럼 이거 3분의 2 파이입니다. 자, 얘는요. 파이 더하고 3분의 2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4파이 돼요. 맞나요? 3분의 2파이가 어디 부분인데요? 3분의 2파이는 120도 부분이죠.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는요? 이쪽 부분이죠. 맞지? 그러면 얘는 이 부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맞아요? 자, 이거 전체 최대값이 되려고 그러면요.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맞나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요 부분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때 x값을 묻지 않았어요, 지금. 만약에 x값 구하라 해도 쉽습니다. 이게 뭐 만들어주면 돼? 파이 만들어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얘는 x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이게 파이가 되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붙으면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3 되고 플러스 1이니까 최대값은 4 나오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어차피 코사인이요. 플러스가 여기 있어요. 맞죠? 그럼 얘가 작아지기만 하면 돼. 작아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코사인 값은 자 x축에 있을 때 가장 크고 y축에 가까워질 때 작아지잖아. 그럼 이 값이 이 값하고 어차피 절대값은 똑같으니까 이 값일 때가 최소값이 나온다고요. 코사인 자체가. 그럼 얘가 몇 도일 때? 60도일 때. 코사인 60일 때 보면 되겠죠.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그러면 코사인 6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되죠. 맞지?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 더하기라면 2분의 5 나와요. 최소값은 지금 2분의 5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 계산한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쌤이 그 아까 그만 얘기했을 때 설명해 주려 하다가 아 그냥 넘어가서 헷갈릴까봐 했던 게 뭐냐면 이쪽으로 안 잡아주고 이쪽으로 잡아주려 했던 거야. 범위를 얘 범위를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해가지고 잡아주려 했던 건데 왜 그렇게 하려 했냐면 1, 4, 5면 각은 너가 익숙하니까 2, 3, 4, 5면 각으로 보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쌤이 일부러 1, 4, 5면으로 바꿔줄까 하다가 괜히 그런 거 하면 이 과정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헷갈릴까봐 쌤이 그냥 그대로 풀어버린 겁니다. 자 일단은 됐네요 지금. 그럼 4, 2분의 8, 2분의 5 더하니까 얼마 나와? 2분의 13 나오죠. 됐나요? 식만 정리하면 돼. 지금 문제에서 니들이 뭐 헷갈리면 안 되는 내용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만 하면 다 나왔고요. 문제가 된 건 이거였죠. 얘를 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 얘를 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얘 형태로 만들어줄 때 부호가 바뀌면서 정리하는 거 맞죠? 파이 더하고 다시 파이 빼주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됐나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려운 건 없다. 되겠죠? 4번 x가 0하고 1 사이라는 범위 안에서 fx가 자 이거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골아프죠? 이게 xx 플러스 1 돼 있다고 x축으로 평행이동 시키기도 뭐해요 지금 맞죠? 왜냐하면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 그럼 이게 이상해지죠 지금. 자 봐라. 일단 구간이 설정되는데 이거 하나는 잡아야 되죠. 봐봐.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어. 맞지? 근데 x는 0하고 1 사이에 있대요. 이 점이 x라고 칩시다. 그럼 x가 이 점에 x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이 다음 범위에 있겠죠. 맞지? 그럼 얘는 x하고 x 플러스 1은 1이란 기준에서 달라집니다 지금. 자, 1이란 기준 양쪽에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그래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인 파이 t라고 나왔잖아. 맞지? 자, 일단 해보자. 쌤 그래프 그려가면서 해봅시다. 일단 천천히 뭐부터 하냐면 이거야. 얘는 파이 곱하기 절대값의 사인 파이 t죠. 빼기 1-t의 절대값이 2의 1-t제곱인데 어차피 적분은 나눠서 정리해도 됩니다, 맞죠? 나눠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갈게요.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에 자, 파이 곱하기 절대값의 사인 파이 t예요. 맞나요? 요거 적분해보자고. 근데 어차피 내가 해볼 건 이거잖아. 사인 파이 t 그래프 뭔데요? 주기 얼마 돼요? 8분의 2파이니까 2 넣어줘. 그러면 얘는 1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x부터 x 플러스 1까지니까 하나가 x고 하나가 x 플러스 1이면 이렇게 끊긴다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로 나온다고. 근데 문제에서 절대값을 줘버렸으니까 이거 두 개로 따로도 계산해야 되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쌤이 아까 잡아줬던 거야. 0, 1 해서 x하고 x 플러스 1을. 자, 일단 그러면 얘는 구간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x부터 1까지 한번. 그때는 뭐야? 얘 그래프 그대로 모양이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 t 에 dt 더하기 이번에는요. 1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할 때는요. 이거 부호 반대로 돼야 되죠. 밑에 있으니까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 적을게요. 쌤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똑같이 파이 사인 파이 t 에 dt죠. 됐나요? 요거 정리합니다. 1번. 요거 정리할게요. 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파이
파이분의 1로 나가야 되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나가야 되죠. 그럼 파이분의 1하고 파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가 돼버려요. 맞나요?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x부터 1까지.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죠, 형태는. 자, 빼기에 뭐 나온다? 똑같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어디부터? 1부터 x 플러스 1까지. 정리합시다. 1 집어넣으면요, 코사인 파이 1이죠. 마이너스 1 됩니다. 플러스 1 됩니다. 맞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됩니다. x 집어넣으면요, 플러스 코사인 파이 x 나와요. 그 다음 빼기 정리할게요. 얘는 바로 해도 되겠죠?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1 집어넣었어요. 맞지? 그러면 플러스 코사인 파이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요, 똑같이 1 나옵니다. 왜냐하면 1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받으니 플러스 1. 맞나? 플러스 1에 다시 마이너스 1 받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맞죠? 이거 날라가 버리나? 다시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넣어줘.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나오고요. 자, 보세요. 그럼 1하고 1 더하면 2 되죠. 그 다음 요거 한번 정리해봅시다. 여기 지금 이쪽 파트 계속 코사인에 대한 일반과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사인 파이 더 파이 x 더하기 파이. 자, 플러스 파이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넘어가 버리죠. 각이 내려와 버리니까 3, 4하면 가이고, 3, 4하면 코사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예요. 이거 지금 일반 각에 대한 성질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고 얘는 플러스 코사인 파이 x니까 이거 없어지네. 2죠 이거. 그러니까 앞에 그 실컷 계산하니까 뭐 나왔어요? 2 나왔어요. 됐나요? 요 부분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다? 2 나왔다. 자, 오른쪽 것도 계산합시다. 오른쪽이 골 아프겠네 그러면. 자, 오른쪽 거 해볼게요. 인테그랄 똑같이 x분의, 자, x 플러스 1인데, 자, 얘도 한번 봅시다. 1-t에 2에 1-t잖아 맞지? 맞나? 그럼 이 지점도 봐봐, 1을 기준으로 달라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자, 봐봐.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1-t라는 놈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요 1을 기준으로. 여기 때는 플러스고 여기 때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위의 식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1을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x부터 1까지는 얘가 그대로 적혀야 돼요. 맞나요? x에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버리면, t에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버리면 당연히 이게 양수되고 이것도 양수니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예요. 1-t에 2에 1-t제곱. 맞죠? 그 다음 5번은 뭔데요? 1을 기준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거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마이너스에 1부터 x 플러스 1까지 1-t에 2에 1-t제곱에 dt. 자, 이거다. 접근합시다. 이것도 먼저 한번 접근할까요? 자, 1-t랑 2에 1-t제곱이랑 접근하자. 그럼 이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고 이거 0이죠. 이거 미분해버리면, 접근해버리면요, 마이너스 2에 1-t제곱이고 다시 접근해버리면 1-t제곱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t에 마이너스에 2에 1-t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에 2에 1-t제곱 됩니까? 뿔마니까. 맞죠? 그럼 요거 2에 1-t제곱 묶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t,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실제로 t 곱하기 1-t제곱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t에 2에 1-t제곱 나오고 이게 x부터 1까지다. 그 다음에 얘는 t에 2에 1-t제곱이면 얘는 1부터 x 플러스 1까지다. 이거죠. 부분 접근 지울게요. 되겠나요? 자, 여기까지 나와요. 이제 뭐 하자?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얘 1 집어넣으면요, 1. 이거 1, 1이죠. 맞지? x 집어넣으면요, 자, 빼기 x 곱하기 2에 1-x제곱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집어넣으면요, x 플러스 1에 여기에 x 플러스 1 들어갔기 때문에 2에 -x제곱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빼기죠.
그 다음 얘는요 1 집어넣어버리면 마찬가지 1 나옵니다. 플러스 1. 왜요? 1 집어넣으면 1. 근데 백인데 다시 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귀찮네. 맞죠? 일단 2에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요 이걸 x로 묶어야 되겠죠? 어차피 이건 지금 x에 대한 식이니까. 자, 쌤 이거 풀어볼게요. 1 곱하기 마이너스 x에 2에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에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에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죠. 2에 마이너스 x로 묶어냅시다. 2에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자, 여기는 뭐 남아요? 마이너스 x2 2에 마이너스 x 묶어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플러스 2 이렇게. 이게 제일 간단하겠다. 자, 이거 마이너스도 묶어내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얘들 안에서 x로 묶어내버리면 2 플러스 1 됩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맞죠? 플러스 2 이거네요. 자, 귀찮다. 이제 뭐야? 자, 이것도 끝냈죠? 이게 지금 뭐예요? 2에 마이너스 x제곱에 x에 2 플러스 1 더하기 1에 더하기 2인데 이거를 통으로 빼야 되죠, 지금. 맞나요? 이게 빼기니까. 빼버리면 2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해되나? 자,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얘는 지금 뭐 나왔냐면 그래서 fx라는 놈은요 2에 마이너스 x제곱에 x에 2 플러스 1에 더하기 1 뭐 이렇게 나와요. 자, 다 했다. 이제 미분하면 된다는 거죠. 미분합시다. 곱미분. 얘 미분하면요 자, 얘 미분하면 얘 부 반대로 다 적혀있죠. 왜냐하면 이거 마이너스 튀어나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x a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얘 미분하니까 뭐냐 2 플러스 1만 남죠. 그대로 그 묶어냈고 얘 미분하면 2 플러스 1만 남아요. 2 플러스 1 자 이거 없어지고요 2에 마이너스 x제곱 얘는 그냥 뭐야 앞에 마이너스 주고 할게요. 앞에 마이너스 주고 얘는 x에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맞죠? 지금 이거예요. 요 앞에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요겁니다. 요거. 이게 극대값을 갖는데 그럼 이거 0 돼야 되고 이거 0 돼야 되겠네. 자, 이거 0 돼야 되려면 x가 어떻게 돼야 돼? 2 플러스 1분의 2가 돼야 되죠. 그것도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1차니까 이거 뭐 돼야 돼요? 뿔마니까 극대 나오겠죠. 맞지? 자, 일단 이게 a예요. a. 얘가 a고 극대값 또 대입도 해야 되네요. 여기 대입합시다. 지금 이거죠. FA는요 대입합니다.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2 그 다음에 X가 2 플러스 1분의 2고요 여기에 2 플러스 1 있고 더하기 1이죠. 그럼 이거 날라가네요.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에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2 플러스 1 되고 맞나요? 자, 이놈이랑 뭐하래요? 곱하래 또. 아씨, 귀찮네. 2 플러스 1분의 2랑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2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1 곱했기 때문에 이거 날라가고요. 맞나요? 이거 2에 1제곱이죠. 두 개 붙어버리면 2에 1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2 제곱되고 얘는 2에 2 플러스 1에 2 플러스 1 빼기니까 1 이렇게 나오네요. 답 있나요? 1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좀 귀찮아, 계산이 귀찮았죠? 근데 내용은 실제로 4번이 더 어려운 건 없어요. 쌤이 그 우리 실력 완성 문제 파트 문제 중에서 뭐 전반적으로 다 좀 쉽긴 한데 이게 나눠서 끊어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3번하고 4번이 좀 둘 다 그런 형태거든요. 끊어서 정리한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막 많이 꼬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계산이 좀 귀찮습니다.
예, 끊기는 지점 잡았던 거죠, 아까? 맞죠? 1에서 끊겼다는 거. 얘도 1에서 끊겼다는 게 나왔고, 얘 따로 정리했고, 얘 따로 정리했고, 얘들 둘이 더하니까 2가 없어지고 얘만 남았다. 그냥 이겁니다. 적분한 것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이거 미분했고, 미분한 거에다가 0 되는 놈이 얘 나왔고, 얘를 다시 여기 대입했더니 답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식을 너무 복잡하게 언급하는 내용은 없고요. 계산만 귀찮게 나온 행동, 저 문제다. 이거죠. 되겠죠?